승부의 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가족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3주간의 긴 휴식기 허전하고 지루하셨죠?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흥미로운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1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오더와 저역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한 팀은 시즌 첫 패배를, 한 팀은 시즌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의 명가 티브르드와 리그의 막내 BJF 리테일 시위의 대결. 4라운드 1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장고 대결에선 3지명 김정현 선수와 1지명 이동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초기에 유독 강한 김정현을 장고 대국에 앉힌 이상훈 감독의 노림수가 주목되는데요.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김정현 선수가 앞서 있죠. 주장전 첫승 테이블 끄는 이동훈 선수의 단단한 방패가 김정현 선수의 묵직한 창을 어떻게 버텨낼지 흥미롭습니다. 미국에선 주장 강동윤 선수와 3지명 허용우 선수가 격돌합니다. 타계와 정리의 달인 강동윤이 재빠른 형세 판단으로 후방장악에 능통한 허용우와 만나면 그야말로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승부가 되겠죠. 허용우 선수, 본인 얘기로는 기존의 냉정한 스타일에서 한결 사나운 기품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던데요.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3국에선 2지명 신민준 선수와 4지명 진시영 선수가 만납니다. 두텁고 침착한 기풍으로 닮은 꼴이라 할 만한 두 선수. 이번 대결이 첫 공식 대국인데요. 역대급 두터움과 두터움의 대결에서 어느 쪽의 인내심과 계산력이 우위를 점할지 결과가 말해지겠죠? 4국에선 5지명 류수영 선수와 2지명 이지현 선수가 격돌합니다. 류수영 선수가 잔잔한 호수 같다면 이지현 선수는 견고한 성벽에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랭킹은 이지현 선수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상대 전적은 류수영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 있는 이 대결. 결과는 누구도 짐작하기 힘들 것 같네요. 5국에선 4지명 류민영 선수와 퓨처스리거 이창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판을 읽는 넓은 시야와 압도적인 완력을 갖춘 류민영 선수. 올 시즌 2연타석 대타 홈런을 때려낸 이창석 선수를 맞아 KB리거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창석 선수가 이번 라운드마저 승리한다면 팀의 든든한 식스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텐데요. 부장 선후배의 자존심 대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티브로드와 BJF 리테일 시위의 4라운드 1경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55대 45로 티브로드가 조금은 우세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하실 거죠? 티브로드와 BJF 리테일 시위의 2017 KB 국민은행 가족리그 4라운드 1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시작합니다. 이성 부단 해설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티브로드와 BJF 리테일 시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각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강동윤 선수와 이동훈 선수 묘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친정 팀과의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강동윤 선수가 BJF 팀 소속이었고요. 네. 이동훈 선수는 티브로드의 이장이었죠. 친정 팀을 상대로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경기 펼쳐질 것 같습니다. 순위표와 오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대결을 펼치는 티브로드와 BJF 리테일 CU 3위와 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티브로드는 2연승 후 1패를 안게 되었고요. BJF 리테일 CU 2연패 후 1승을 거두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는데요. 네. 이창석 선수의 활약으로 3연패를 벗어났습니다. 네. 네. 덕분에 또 이창석 선수가 네. 이번 4라운드에 이름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자, 1국 장고대구 김정현 선수와 이동훈 선수. 이 상대 전적에서는 김정현 네. 선수가 앞서 있네요. 네, 동문 선후배 사이고요. 상대 전적 김정현 선수가 앞서 있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최근에는 성적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네. 네, 이동훈 선수는 2연패에서 전반 3라운드 승리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자, 속기 대국입니다. 굉장한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17전을 했는데 네. 강동규 선수가 최근에 4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삼국 속기대국 신민준 선수와 진시영 선수 오늘 첫 대결을 펼칩니다. 네, 최근에 워낙 신민준 선수가 좋기 때문에 네. 조금이나마 신민준 선수한테 무게가 쏠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사국 속기 류수영 선수와 이지현 선수 2대1로 류수영 선수가 앞서 있네요. 오, 랭킹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네. 류수영 선수가 상대 선수에 앞서 있네요. 이 판 모르겠는데요. 자, 마지막 대국입니다. 자, 이창석 선수 자주 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연속 출전이죠? 네. 네, 두 선수 역시 동문 선후배지간 사이인데 기풍은 상당히 극명합니다. 힘을 이주로 한 유민영 선수와 아주 실리에 밝은 이창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퓨처스 리그의 활약 4라운드에서도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오더와 상대 전적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상대 전적이 모두 이 티브로드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모두 앞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국, 5국은 첫 대결이고요. 네. 1, 2국, 2국, 4국이 티브로드가 조금씩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랭킹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4라운드 1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디브로드와 BGF 리테일 CU. 아, 선수들이 3주를 쉬어서요. 네. 몸이 좀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와 김정현 선수가 1국 장구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3라운드에서 김승재 선수를 상대로 큰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했거든요. 자, 주장으로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자, 서로 인사를 하면서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모습이네요. 3국입니다. 네, 신민준 선수는 최근에 벌어진 삼성화재 예선에서도 통과를 했죠. 그래서 네. 본선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7월 랭킹도 14위. 아마 본인의 최고 랭킹일 겁니다. 자, 2국 강동윤 선수와 허용우 선수. 뭐 이번 4라운드 1경기의 빅매치입니다. 네, 그렇죠. 허용우 선수가 최근에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BGF 리테일 CU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허용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랭킹으로 앞서 있는 강동윤 선수 그리고 최근 기세가 정말 무서운 허용호 선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은 이제 네. 원래대로 본다면 강동윤 선수가 사실 좀 유리하죠. 네, 근데 허용호 선수 최근에 기세가 좋고 바둑 네. 내용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팀에서도 허용호 선수가 국가대표 코치를 맡으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네.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보통 이 도장 사범을 맡거나 네. 해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급 쪽으로 일을 그렇죠. 해도 오히려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가대표 연구를 좀 하는 걸 봤는데요. 네. 자,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하고 있었는데. 딱 어느 순간에 이제 허용호 선수가 딱 이제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딱 모르는 장면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허용호 선수가 모르는 게 없답니다. 네. 최근 연구가 네. 잘 돼 있군요. 초반 연구에서 거의 네. 박종환 선수 수준으로 와. 연구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초반 포석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허용호 선수가 잘 나가다가 이제 삼성화재배 예선 결승에서 이제 상대팀인 신민준 선수한테 네. 패해서 조금은 꺾인 상태이긴 한데요. 뭐 최근 기세가 한껏 오른 두 기사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BGF 리테일 CU팀 이제 전체적인 선수들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네. 삼성화재배 예선에서도 예선 결승에 무려 선수 4명이 올라갔었죠. 예. 근데 이제 비록 올라간 건 이제 이동훈 선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선 결승까지 4명의 선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전체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 이 바둑 팬 입장에서 본다면 이 3주 동안 리그를 못 봤잖아요. 그렇죠. 휴식기였는데 아주 기사들은 굉장히 바쁘게 보냈군요. 네.
뭐 저만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시합 금방 떨어져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세계대회가 많았어요. 네. 공백합배 또 있었고 출란배는 좀 아쉬웠고요. 네. 삼성화재배 예선도 있었고 삼성화재배 예선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잘했고요. 공백합배에서는 3명이 남았지만 또 이제 알짜배기 선수들만 남아서 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바둑 팬분들께서는 세계대회를 통해서 묵직한 경기 네. 잘 감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다시 KB리그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달려야죠. 네. KB리그로. 자, 두 칸 높게 두네요. 역시 최근에 유행하는 보석이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네. 보석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칸 두는 것은 역시 모양을 좀 크게 펼쳤을 때 예를 들어 뭐 흑돌이 이런 식으로 오고 또 모양을 펼쳤을 때요. 돌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왔을 때 눈목자를 많이 두잖아요. 눈목자는 근데 이제 여기 짚어가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력을 크게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높게 돼 있다면 모양이 커졌을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허영우 선수의 기풍이 좀 견실하고 끝나기에 강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좀 사나운 기풍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착점으로만 봐서는 네. 조금 변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영우 선수가 입단 이후에는 쭉 이제 기풍이 변화 없이 흘러가다가 네. 이제 2010년과 2011년도에 성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때 이제 세계대회 4강 무대 막 결승에서도 올라갔고 근데 그때 달라졌던 점이 바둑이 상당히 공격적이 되었다. 그래서 성적이 그때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때의 기분을 한번 좀 떠올리면서 네. 요즘 기풍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제 추측입니다. 아, 두 칸 강동윤 높게. 선수도요? 그럼 나도. 이 두 칸 높은 뭐, 부침이 대세는 대세군요. 네, 대세예요. 네.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네. 역시 뭐 약점이 있지만 강점도 있습니다. 약점이라면 역시 아래가 비어있다는 것이고요. 네. 귀가 조금 약하다는 것이죠. 한 칸에 비해서는요. 한 칸과 날일자에 비해서는 귀가 좀 뭔가 허전해요. 자, 높게 갑니다. 자, 높게 갔다면 여기가 지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두고 싶은 기분은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 네. 좀 협공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붙이면 자연스럽게 두 칸을 벌려서 이제 변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진출하게 된다면 흙이 이 두 칸 높은 높게 뒀잖아요. 네. 세력을 형성하려고요. 그런 것을 좀 견제하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일단은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자, 강동윤 선수는 어떤 정석을 선택을 할지. 자, 붙여가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붙여가면 지금은 여기가 낮아서 뭐 치받을 수도 있겠지만 붙여가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 호구를 둔 다음에 네.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치가 그렇게 글쎄요. 타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요즘은 네. 흙도 이렇게 벌려두지 않고 손을 빼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배석이라면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이렇게 바짝 다가갈 수도 있어요, 사실. 아, 둘 수 있군요. 네. 상당히 좋은 자리라서 네. 이런 진행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흙도. 아, 네. 모양을 키우려면 역시 치받아서 네. 이 변화를 택해야 되겠고요. 이곳에 이제 기착점을 이제 살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겠는데 저 같으면 변으로 둘 것 같아요. 변으로 두고 싶습니다. 여기 네. 위치 자세가 높아서 네. 변으로 좀 강력하게 전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만약 치받는 정석을 선택을 한다면은 서로 네. 큰 모양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네, 서로 모양이 커지겠죠. 네. 근데 허용 선수가 그렇게 모양이 큰 바둑 선호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실력 기사들은 좀 잘게 쪼개지는 바둑을 좋아하죠. 네. 모양을 크게 하게 되면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상대가 들어오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격이 어렵거든요. 기사들마다 기풍이고 체질적으로
공격이 맞지 않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허용 선수도 공격이 이렇게 입맛에 맞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모양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정석 네.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허용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허용 선수의 정석 선택은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허영호 선수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석 선택을 놓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허영호 선수의 착수를 기다리면서요. 자, 바둑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코너죠. 자, MC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산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25살이고요. 바둑이 취미인 윤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또 굉장히 젊고 네. 아주 씩씩한 청년이 출연을 해주셨네요. 뭐 씩씩하네요. 네, 보기 좋습니다. 네, 기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타이젠 기준으로 제가 구단은 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도 그런 게 네. 있어요. 뭐 약한 구단, 뭐 중간 구단, 센 구단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약한 구단 예, 두고 있습니다. 아, 저도 예. 약한 구단인데 네. 실력이 비슷한 건가요? 저는 구단이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구단 아니신가요? 아니, 굉장히 젊고 또 구단 아이디도 갖고 네. 계세요. 네. 그러면은 뭐 취미 정도로 배워서는 뭐 그렇죠. 이 기력에 절대 오를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사실 같은 구단이라고 해서 다 실력이 똑같은 건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특별활동 시간에 바둑을 접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빨리 기력이 좀 는다 싶어가지고 프로 기사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둑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도장 생활도 했어가지고 네. 그때 또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김희원 캐스터님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때 유명했나요? 예. 그 네. 원장님이 그 미모의 그 따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그때가 몇 년 전이죠?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이요? 10년 전이요. 예. 아, 그때는 유명했었군요. 네. 지금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안 유명하죠. 네, 지금은. 네, 말씀을 못하시네요. 네, 맞나 봐요. 사실 뭐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옛날에 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엄청 유명했다. 아, 그랬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또 이런 인연이 있었네요. 이렇게 그렇죠. 또 오늘 네. MC를 부탁해를 통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 근데 말씀 상당히 잘하시네요. 어떻게 방송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떨리지 않으세요? 직업이 배우셔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이런 자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떨리고. 아, 네. 근데 보기에는 네. 전혀 떠나시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다리를 네. 엄청 떨고 있습니다. 오늘 긴장도 안 하시고 또 네. 기력도 상당하시고 봐도 함께 봐도 오늘 네.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MC를 부탁해 역사상 네. 가장 강하신 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바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질문 경쟁 저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둑 네, 함께 보시죠. 마우스를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의 빅매치죠. 강동희 선수와 허용호 선수의 판 보고 있습니다. 자, 허용호 선수가 역시 기풍이 변했을까요? 치받아서 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곳을 치받고요. 자, 맞고 젖히고 늘었을 때
자, 이것을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희 선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늘고 밀고 한 번 더 늘고 이렇게 붙이는 장면입니다. 네. 자, 붙였을 때 여기를 당장 나갈 수도 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축이 지금은 되기 때문에요. 네. 끊을 수는 없고요. 여기를 늘고 자 늘고 이었을 때 이 정도로 전개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것이 좀 싫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백도 좀 얇지만 흙이 모양이 조금 이게 장대말 같잖아요. 그래서 네. 탄력이 좀 없기 때문에 허용호 선수는 좀 가볍게 이곳으로 날일자를 둬서 좀 발빠르게 운행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보시기 어떠신가요? 네. 아, 굉장히 어렵네요.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초반에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셨죠? 포석 공부 많이 하시죠? 예. 네. 많이 보긴 하는데요. 네. 근데 굉장히 바둑 어렵게 두시네요, 두 분이. 아, 예. 아니 또 이 대국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네. 아니 기력이 네. 구단이시잖아요. 구단도 네. 어려운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실 것 네. 같아요. 뭐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많이 진행은 안 됐지만 네. 흑백 고르신다면 저는 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흑이요? 예.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백이 그냥 단순하게 네. 백은 지금 좌변 쪽으로만 이제 모양이 있고 흑은 아, 이제 아, 이쪽으로요. 예, 흑은 그리고 제가 이제 구단이 올라가면서 바둑을 두면서 느낀 게 물론 많이 지지만 저렇게 좌하 귀 쪽에 튼튼한 저 흑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게 나중에 꼭 말을 하더라고요. 아, 말을 하나요? 예, 저렇게 손을 빼도 결국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력이 네. 결국 말을 한다. 이 세력을 그 활용할 수 네. 있다는 것 자체가 기력이 상당하신. 저는 못해갖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 돌이 상당히 이 바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돌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곤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곤마가 되게 된다면 이 바둑이 아주 좀 피곤해지는 거고요. 아, 세력으로 좀 활용이 된다. 그러면 바둑이 좀 두텁게, 좀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네. 세력을 선호를 하신다면은 기풍이 좀 적극적인 기풍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좀 이렇게 기풍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상대방 의도를 좀 거스르는 그런 수들을 좀 많이 두려고 해요. 기백 있는 스타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첫 수를 이제 외목이나 네. 보목에 두면 좀 상대방 기분이 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무시하나? 약간 이런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의도를 최대한 거스르는 그런 수를 좀 그래서 제가 또 이성 사부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네, 또. 제가 약간 초반에... 상대방을 좀 까다롭게 그런가요? 예. 제가 어떻게 뒀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굉장히 끈질긴 네. 스타일이시군요 네. 이성 사부님께서. 그렇다고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오늘 뭐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네요. 요즘에 상대를 좀 즐겁게 해주는 스타일이 돼서 성적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기원을 네. 하도록 하죠. 네. 자 지금 흑돌 차례인가요? 지금, 네, 지금 이곳을 뒀죠? 네. 네. 자, 여기서 다음에 한 수 한번 해볼까요? 가보죠. 아, 네. 셋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먼저 한번. 아, 저부터요? 네. 이게 찍어도 되는 거라서 한번 찍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초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제 흑이거든요. 예. 예. 이게 제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가져다 드릴게요. 아, 예. 예, 됐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두고 싶은 데가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바둑판이 넓어가지고. 네. 허용호 선수가 곧 둘 것 같은데요. 빨리 하셔야 돼요. 네, 일단, 거기요? 예. 네. 신명 캐스터는 어디? 저는 한 점 씌우려고 했는데. 사실 뭐 했어도 다 틀렸어요 보니까. 네. 저도 여기 씌우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를 지켜가요? 지켰네요. 글쎄요. 여기는 허용 선수의 기풍이 변했다는 것은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제가 네. 호구 친 수는 좀 별로였나요? 여기요? 예. 호구요? 예. 근데 호구를 두고 예. 막았을 때 어떻게 두시려고 그랬어요? 다시 단수를 치고. 단수요? 예. 이렇게 예. 하고 예. 따내고. 그럼 어떻게 그다음에. 늘까요? 예. 뭐 늘거나 익거나 해서요? 예. 뭐 이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렇게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강동희 선수가 이 좋은 자리를 네. 뒀죠. 이 자리가 한수의 가치가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뜻을 본다면 이 돌을 계속 이제 곤마로 몰아가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뒀어요. 이제 백이 한 점 잡는 수가 있었고 사실은 느는 수가 있었어요. 근데 느는 수는 중앙 방면에 상당히 힘을 실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이곳을 막았을 때 여기가 끊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을 끊었을 때 약간 나중에 활용을 당할 수 있는 점. 네. 그런 것 때문에 한 점을 잡았는데 그것을 바로 허영우 선수가 꼬집어 갑니다. 저 자리를 지금 어깨를 짚어봤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을 넓게 키우려고 하는 생각인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중앙을 넓게 키우려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네. 사실 네. 뭐 어떻게 두던 간에 이쪽 프로 기사의 바둑은 참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여기를 이제 밀어가게 되면 네. 한 칸 정도로 뛰어서 여기를 이제 은은하게 여기를 이제 이 돌도 이제 응원군을 보내면서요. 여기도 돌이 오면서 이제 다음에 여기가 뭐 엄청난 자리로 부각이 되죠. 네. 전 이렇게 흙이 저렇게 좀 검해지면은 네.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상대 모양이 좀 커지면요. 예. 네. 네. 그렇죠. 이 남의 땅이 또 커 보인다고. 예, 예. 그리고 네.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사범님께서 하셨던 말이 약간 연탄 공장이 되면은 그걸 뭐 이기지 못한다. 아, 연탄 공장이요. 예. 참 반대, 재밌네요. 예. 반대로 이제 백으로서 눈이 내리면 예, 예. 아, 그죠. 예. 어, 날을 잘 갔어요? 어, 차단 안 되나요? 어. 여기를 그냥 무식하게 네. 이렇게 두면 여기를 여기가 어디죠? 따내는 건가요? 따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내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제 네. 전개를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흙 모양이 약간은 좀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끝나는 것 한번 볼까요? 모양은 백도 영 좀. 좀 자충이 잘 네. 써서 여기도 이제 한 방 당하고요. 네. 이 전투는 일단 흑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강동희 선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단수를 뒀을 때 따낼 것인지 제 생각에 따낼 것 같아요. 그래서 허영우 선수도 좀 바둑을 가볍게 두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거 단수 치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아, 눈앞에 네. 차단하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안 되는군요. 좀 가볍게 둘 것 같은데 네. 가볍게 두는 것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동일 선수가 지금 나를 짜 흑마를 한 것은 이 흙 한 점을 따내기 위해서 일부러 유도를 한 건가요? 네, 조금 흙돌을 좀 무겁게 만들어 보겠다.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래도 30초 하나. 둘, 이렇게 셋, 싸워요. 네. 늘 때. 다섯. 만약에 있게 되면 무슨 이런 데 한 방 당해가지고 네. 아, 돌이 일단 당하고 나서 주도권이 한 칸 정도 오게 되면 흙이 못 싸울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미는 건데 아, 밀어서 여기를 받게 하고 이 자리만 올 수 있다면 이 그림은 말이 좀 되거든요. 뭐 자연스럽게 중앙을 견제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이어서 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아, 네. 예. 그렇다면 여기서 허영호 선수라면 네. 자 가벼운 수 어딜까요? 하나. 아, 역시 이제 가볍게 네. 둘 것 같았어요. 근데 네. 그 자리가 일감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옆에서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감탄하고 계세요. 아, 저도 저 수를 한 30%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 수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우리 허영우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잘 몰라서 네. 네, 그래서 그냥 피해감 왜냐하면 단수 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 그렇죠 네. 여기서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서요 네 제가 자꾸 묻게 되네요 네 그냥 뭐 백이 네. 그 위로 한번 나오고 아 나오고요 네 위로 한번 나오고 맞게 된다면요 네 그리고 뭐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요 네, 네. 또 이렇게요. 흙이 막을 수 있나요? 여기서? 여기 모양이 이거 하나 당하면 조금 모양이 무너졌거든요, 사실은. 네. 여기서 여기서요? 네. 여기서 나와 볼까요? 흙도 좀 백을 백돌을 네, 무겁게 했다는 무겁게 했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백도 이것이 좀 싫다면 그냥 날일자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서로 가볍게 네. 가볍게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네.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네. 서로 좀 어려운 행마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희 네. 선수와 허용호 선수 두 선수 모두 지금 네. 아주 고급 행마예요. 밀고 나올 것 같아요. 손이 지금 미는 네.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면에서 모든 걸 다 읽고 두는 건가요? 네, 조용히 못 읽죠.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시간이 10분 그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한 장면에서 다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그 감각에 의존하는 수들을 많이 기사들이 둡니다.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오잖아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네. 네, 그래서 자 밀다가 왜 손이 멈췄죠? 밀면 맞게 되면 여기를 밀 수 있어서 이 자세는 괜찮거든요. 쉽죠. 자 그럼 밀 때 여기를 막히는 게 싫어서 네 다섯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 여기 일곱, 모양 자체가 다시 여덟, 나왔을 때 아홉 이 모양이 약간 빈 삼각이거든요. 무거워졌네요. 네, 이 형태가 나와서 그렇다면 막을 때 한 칸을 또 띄어야겠네요. 끼워 이으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두죠? 바깥쪽으로 이으면 끊어서 두 점 잡혔죠. 두 점을 패석으로 네, 활용하기에는 좀 뭔가 좀 가볍게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 네. 이 위의 자세도 좋아서 위는 뜨네요. 아예 그곳에는 허영 선수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중앙을 이렇게 해서 좀 막아버리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보시면 뭐 이제 흘러가는 모양이 그냥 뭐 늘 수도 있고요. 네. 젖힐 수도 있겠어요. 늘어서 이렇게 이제 중앙을 좀 이제 덮어 씌우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두터움을 계속 좀 유지하고 어차피 여기는 이 돌이 이제 급수로 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제 나중에 교환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네. 백의 모양은 둘, 빈 삼각으로 무너진다 넷, 이렇게 보는 거죠. 다섯, 여섯, 이 백도 밀어서 여덟, 아래쪽에 있는 흑한 점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흑한 점은 별로 신경 쓰지는 않고 있군요. 네.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허영호 네. 선수는 지금도 막아 가겠네요. 네. 네. 중앙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력이 워낙 강하셔서 그런지 초반부터 이제 행마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사실 뭐 네. 보석 단계에서 질문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건 뭐 부분전이어서 저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보석 형태가 예.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수읽기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네. 더 오늘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대국 시작 전에 네. 입구에서 강동윤 구단을 제가 봤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신중히 뭘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늘 이런 어려운 바둑을 두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네. 아니겠죠. 오늘 또 이렇게 일찍 오셔서 강동윤 프로도 네. 또 뵈었고요. 네. 오늘 출연도 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네. 되거든요. 소감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TV에서만 보다가 여기 실제로 와가지고 또 캐스터님도 뵙고 우리 사범님도 뵙고 다른 프로기사님도 뵈니까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집에서 응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력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네. 구단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세계에서도 뭐 네. 약구단, 그렇죠. 강구단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더 실력이 쌓이셔서 네. 강구단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라운드 1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디브로드와 BJF 리테일 시위의 4라운드 1경기입니다. 오늘의 빅매치죠. 이국속기 강동윤 선수 허용호 선수의 대결. 자 오늘 초반 포석부터 굉장히 웅장한 바둑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네. 참 말씀 잘하시죠. 오늘 또 유쾌한 네. 시청자분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자, 이 강동윤 선수가 이곳을 이제 날일자를 갔어요. 역시 이렇게 두는 것은 다음이 좀 무겁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날일자를 갔고 일곱,
호구로 둬서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나 하고 지금 강동희 선수의 둘 차례입니다. 글쎄요. 일단 중앙 자체에는 흙이 두터워지긴 했는데요. 네. 글쎄요. 그래도 일단은 이돌이 약간은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흙이 아주 잘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이 네. 기사들은 확실한 현차를 좋아할까요? 실시간 스코어가요. 52대 48로 약간 이 백쪽을 높게 네. 쳐주고 네. 있습니다. 흙이 잘 됐다고 보기는 6, 어려운 정도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 그 자리죠. 네. 좋은 자리고요. 왜냐하면 날 일자로 두게 되면 아래로 가면 실리적으로는 아주 좋은데요. 이제 눌러갔을 때도 다음에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 이 간격 자체가 이런 데를 또 강력하게 왔을 때도 그 다음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둔다면 아주 안정적이죠. 네. 네, 중앙도 아무래도 발언권이 좀 생기고 있고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30초. 하변에 네. 백 모양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혹은 네. 이 하변을 백의 집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중앙 경영하기가 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돌의 모양, 그 방향 자체는 네. 역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 그러네요. 예, 사실 뭐 이런 식으로만 둬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막는 수가 선수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네. 그 다음이 좀 어렵거든요. 여기를 뭐 받았을 때요. 네.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 둘, 셋, 좋지 않거든요. 이 선을 기기는 네. 너무 싫은데요.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둬도 모양 자체는 흙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화점 자리로 하나 들여다보는 게 여기요. 선수가 드나요? 여기를 받아주게 된다면 붙여서 이 그림은 좀 얘기가 되죠. 그래도 모양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마저도 있게 되면 이 수상전 자체는 일단은 흙이 빨라 보이죠. 네. 여기도 막는 것 선수라고 봐야겠죠. 살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네. 네. 30초. 하나. 근데 둘, 그렇다면 넷, 여기를 뒀을 때 다섯, 이제 받아주느냐가 여섯, 이제 일곱, 문제죠. 네. 아홉. 아, 일단 막습니다. 허용 선수도 이곳을 생각을 하겠네요. 자,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모양을 크게 키워가고 있다가 이제 부분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허용 선수는 이제 중앙 경영의 뜻을 이제 완전히 버린 거예요. 버리고 이 안에서 최대한 좀 크게 살겠다. 네. 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두텁기 30초. 때문에 하나, 둘, 지금 선택할 셋, 수 있는 작전이다 넷,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확실하게 연결을 해놓았고요. 네, 정수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게 되면 이 한 방을 당해요. 따내야죠. 네. 여기를 또 끊겨요 선수로. 아, 여기까지 듣죠. 네. 물론 흙도 공배가 차긴 하지만 일단 선수로 끊겼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게 되면 받아야 되는 의미가 이제 바로 생기죠. 뚫리면. 네. 네. 그래서 지금 강동희 선수가 받은 수는 정수예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여기서 궁금합니다. 여기서가 일곱, 여덟. 아, 그렇게요. 아. 네, 역시 이렇게 두면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변신을 할 것 같아요. 이 한 점을 가볍게 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살릴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여기를 안 살리고 이런 곳 밀어서 다시 변신을 할 수 있고요. 네. 허용 선수는 이제 안에서 살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변에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자, 2국 속기대국과 함께 3국 속기대국 30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 신민준 선수와 진시영 선수 대결. 다섯, 여섯, 네, 일곱, 지금 비슷하게 여덟, 진행이 되고 아홉, 있는데요. 30초. 네. 하나, 둘, 자, 지금 신민준 선수가 52대 48. 네, 여기도 약간 신민준 선수의 우세라고 보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여기 3-3입니다. 네, 3-3의 기착점이고요. 네. 3-3의 기착점에서 이곳을 이제 흙이 걸쳐갔고요. 두 칸 높게 협공을 하고 둘,
셋, 이곳을 붙이고 넷, 젖힌 장면입니다. 여섯, 일곱. 자, 모양은 늘어야죠. 네, 아홉, 일단 30초, 늘겠죠. 왜냐면 이곳을 넣는 수는 티 받고 늘어야 되는데 바로 이곳을 나와 끊어도 사실 여기를 막고 이걸 젖혀 이어서 약간 무겁거든요. 흙이 일단은 모양 자체가. 자, 그래서 아무래도 내 돌이 차단되면 무거워지네요. 네, 일단은 늘었습니다. 네. 100이 여기서 이제 느는 수가 있겠고 젖히는 수가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30초. 하나, 기세상은 젖히고 싶은 자리인데요. 자, 느는 것은 이제 흙이 아낌없이 이곳을 여섯, 활용할 겁니다. 일곱, 10초, 이곳을 활용하고 하나, 중앙으로 하나, 진출을 셋, 하겠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젖히는 여섯, 수가 박력은 있는데 아, 역시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 당하기 네, 싫다. 네.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지금 진시영 선수는 역시 중앙이 좀 포인트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젖히게 된다면 여기 끊는 것은 거의 듣게 되죠. 그랬을 때 뭐 당장 뭐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역시 계속된 이 단수가 30초. 부담이 되겠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30. 자, 이제는 아낌없이 8, 8, 귀를 하겠죠. 예, 거기는 뭐 전혀 아낄 10,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 넘었습니다. 활용을 하고 이 백의 형태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흙의 의도대로 되긴 했습니다. 네. 이 두 방으로 인해서 이 형태가 상당히 저위거든요. 그래서 여기 몇 집 안 나요, 사실. 네. 한 열 몇 집 났죠. 모양이 상당히 좀 삭감이 된 상태고요. 백도 연결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 흙의 행마가 네, 어느 정도 백의 집을 좀 눌러놨잖아요. 네, 그렇죠.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이선으로 달려도 가서, 되는 8, 건가요? 여기요. 여기 때에 따라서는 달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있게 된다면 글쎄요. 여기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 수도. 간명하죠, 사실.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오히려 이런 것이 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에서 그냥 해결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간명하게 두는 것은 그리고 바둑 자체도 신민주 선수가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흑의 초반이 실리가 하나,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보시면 아홉, 여기가 집으로 한 15집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30초. 여기도 하나, 한 8집 정도, 둘, 23, 33. 흙, 흙집은 35가 두터운 형태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근데 백은 여기가 10집 모양. 여기도 10집이 강한 정도니까요. 지금 확정가는 사실 조금 10집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흙이 그렇게 얇은 돌도 없고요. 네. 사실 나중에 이런 자리는 이제 흙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데 한 칸 뛰게 되면 여기 급소 남아있죠. 여기도 노리고 느는 수도 노려서 이런 데가 선수가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여기서 흙이 불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흙이 아주 안정적으로 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강종훈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국은요. 지금 하변에서 두어지고 있다가 강종훈 선수가 귀를 붙여가면서 움츠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거기를 붙여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진짜 붙였네요. 여기요. 여기를 붙인 거죠, 지금. 여기를 붙이니까 백이 여기를 딱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젖히고 귀로 젖히고 단수 두고 축이 일단 안 되니까요. 나온 겁니다. 나오고 두텁게 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끊는 수가 돼야죠. 아, 끊겠죠 뭐. 여기는 뭐 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끊게 돼서 예를 들어 백돌이 이런 식으로 선수가 오게 되면 여기 약간 좀 위험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자, 일단 끊어갈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백, 끊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 방 단수. 여기를 단수둬서 둘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기분 냈나요 이건? 일단 백의 모양은 상당히 우그러들였는데요. 네. 이러고 이렇게 잡으면
이 형태에선 사실 백이 한 개 없어요. 여기서 뭔가 없으면 이 그림은 백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변의 흑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데 가는 곳은 못 살아있긴 하지만 당장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쉽지가 않아요. 여길 두는 순간 거의 돌파이기 때문에. 자, 늘었어요. 아, 네. 그 자리에 맞는 것은 네. 너무 아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이 교환이 득이었을까요? 백이? 왜 이렇게 한 게 없어 보이죠? 네. 여기만 그냥 이어두기만 해도 이 교환들이 전부 일단 좀 무거워졌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대단히 네. 맛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웅수타진을 해서 백이 얻은 게 없나요? 네, 일단은 뭐 별것이 없어 보여요. 네. 있는 순간에 조금 백돌이 좀 무거워져서 백은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씌워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씌워갈 수 있을까요? 좀 얇아 보이긴 한데요. 당장 끊어가면 백이 좀 전투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강동희 선수도 끊는 것은 여기를 양쪽으로 맞아서 좀 안 좋다고 보고 늘었는데 네. 원래 이제 붙여서 생각했던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뭐 한 수씩 두다 보니까 네.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자, 붙여서 강하게 뒀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기를 물론 막을 수... 여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막을 것인지 패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둬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30초. 하나, 둘, 일단 막긴 막았네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0초. 자, 하나, 뭐 거기 가야죠. 둘, 셋, 넷, 다섯. 백도 차단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거기는 뭐 차단 안 하는 순간에 백이 뭐 전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 동시에 연결을 하거든요. 이 돌이 네. 이렇게 되면 뭐 너무 편하죠. 뭐 두터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일단 여기는 뚫고 봐야 돼요. 네. 서로의 연결과 차단이 중복되어 있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공수의 요처인 자리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아홉, 네. 자, 끊어갔죠? 세, 넷, 다섯, 여섯. 진시영 선수 바둑에서도 지금 진시영 선수가 바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달리니까 뭐 이렇게 치받는 것이 아닌 온건책이 아니에요. 여기를 그냥 막아버려서 치받고 막을 때 끊어서 한 칸 뛰고 늘고 늘고 네, 여기를 늘었죠. 30초.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진시영 선수도 상대를 편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네. 자, 백도 이제 여기 한 방 맞으면 거의 두 점이 잡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 칸 뛰어나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때 이제 흑도 여기를 씌워서 압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한 수로 포위가 될까요? 그 봐야 돼요. 근데 백도 모양 자체가 네. 여기를 나와 끊기에는 뭐 단순히 늘기만 해도 일단 뭐 여기는 안 잡히죠. 한 점이. 아, 백도 같이 따라 나가도 네. 일단 요석이 잡히니까요. 백이 잡히는군요. 네. 일단은 한 방은 좀 중앙으로 막아 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막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도서 이제 삶을 도모해야죠. 아, 붙여서 오히려 좀 더 강하게 갑니다. 아, 이것도 포위가 되는 건가요? 네, 저 치면 바로 끊어서 응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었을 때 여기가 끊겨 있으면 백수가 수가 원체 없죠. 네, 여기서 없어요. 아예. 젖히는 것은 다섯, 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아. 자, 늘었을 때 네. 어, 그냥 막아가요. 쉽게. 뭐 백도 어쩔 수 없죠. 치받아야 돼요. 막고 쳤을 때. 근데 좌하기의 흑돌도 아직 못 살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못 살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젖히는 것이 되나요? 이거 한 점 그냥 무조건 잡겠죠. 30초. 하나, 둘, 셋. 지금 보면 네.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 귀에 손실이 커서. 네. 글쎄요. 치 받았을 때가 좀 궁금합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치 받았고요. 아, 지금 두 판 모두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서 어느 판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었어요. 강동윤 선수 물론 있는 수도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나왔을 때 이곳을 막지 않고 이어서 그냥 중앙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공격 대상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언제든지 시한폭탄이 있다라는 네. 뜻입니다. 근데 여기를 뚫자 허용 선수도 여기를 지금 지킬 수 없다고 보고 여기를 갈라갔죠. 아주 좋은 자리예요. 바로 끊어갔고요. 왜 이렇게 네. 어렵게 두죠? 이렇게 두면? 네. 뭐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거죠? 여기 핵마 자체가 흙이 이제 여기를 계속 둬야 되는 흐름이면 눌러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남아있고요. 조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흙이.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셋, 넷, 다섯. 오히려 다섯, 차단하는 것이 일곱, 아니라 중앙 쪽을 여덟, 막아서 흙, 이 백돌 전체를 네. 모는 것은 좀 어려울까요? 근데 여기가 이제 네. 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밀면 여기를 잇는 순간에 네. 여기 남아 있죠. 여기는 이곳을 아. 늘게 되면 여기 조임 당하는 것도 조금 아. 흙은 신경이 쓰여요. 네. 하나. 네, 여기가 좀 셋, 맛이 부활을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용 선수 생각은 여기 그냥 다 버티고 차지하고 여기도 타게 하고 여기는 이제 나중 일이다. 네. 하나. 나중에 이제 뭐 셋, 여기는 뭐 넷, 타게를 하겠다라는 다섯, 뜻이고요. 여섯, 일단은 여기를 이제 최대한 일곱, 벌어놓고 여덟,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강동윤 선수도 보류를 해놓고 먼저 이 흑에게 부담되는 자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급소의 자리긴 한데요. 글쎄요, 그 자리가. 공격을 30초 하나 하는 방향 자체는 셋, 넷, 이 수도 좀 다섯, 역행이거든요. 한 칸 띄어서 아, 백 모양 쪽으로 흙이 네, 나가게 되네요. 백 모양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 돌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 그리고 모양 잡기는 더 흙이 좋아요. 넷, 다섯, 여기에 세력을 다섯, 쌓는다. 일곱, 그러면 일단, 하변 전투에 있어요. 도움이 되나요? 여기는 지금 나가기만 해도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 늘었습니다. 백이 득인 것 같은 교환은 아니에요. 30초. 네. 하나, 둘, 셋. 어차피 넷, 나가야 된다면요. 여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어, 시민 선수도 그렇게 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우선은 여섯, 손실이 큰데요. 일곱, 여덟, 엄청 큰 거 아닌가요? 네. 아, 지금 묘기가 나왔네요. 묘기. 아, 그곳을 붙여서 그곳을 붙이기 위해서 책에 나오는 맥점인 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여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겠다. 네. 막는 것은 끊어서 이을 때 딱 걸렸죠. 하나, 둘, 셋. 뭐 나오는 것은 뭐 일단 뭐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또 여기 끊깁니다. 끊겨서 또 자연스럽게 막히죠. 30초. 하나, 네. 둘, 셋. 뭐 있는 것이 보통이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저 쳐요. 가장 강하게 둡니다. 네. 아, 손에 땀을 주게 하네요. 강동윤 선수의 그 가닥이라고 하죠. 가닥을 네. 꾸짖는 수예요. 아주.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끊어도 이어서. 어차피 백은
이런 돌에 와야 된다. 네. 그러면 아... 살겠다라는 뜻이죠. 이런 악수를 네. 하기 전에 먼저 다섯, 이 하변 여섯, 쪽에 패를 들어가면 안 되나요? 백도? 아 여기서요? 네. 아홉. 여기서요? 네. 그럴... 들어가고 패를 해요? 네. 너무 위험한가요? 여기를 안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데 눌러서 그냥 아예 아 먼저 포위가 되니까 좀 백도 부담스럽네요. 네,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여기는 맞게 되면 버릴 수도 있어요. 아 중앙을 네. 차지했으니까. 네, 여차하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돌파를 30초. 하고 있습니다. 네. 둘, 지금 막는 것은 셋, 어쨌든 안 된다는 네, 뜻이죠. 다섯. 막으면 끊어서 이을 때 여덟, 끊게 되면. 네. 지금 아주 절묘한 자리가 있어요. 네, 축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반수 쳤을 때 문제예요. 지금. 지금 허영호 선수도 변신을 했거든요. 완벽한 변신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만 두면 여기 몇 집이에요? 이거. 와, 몇 손으로 집이 난 건가요? 여기 뭐 다 집 나면 다 잡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네. 허영호 선수가. 근데 문제는 백이 하변을 네. 잡을 수가 있나요? 하변은 네. 자체로도 지금 다섯,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일곱. 막았고요. 그러니까 강동윤 선수의 지금 돌 놓는 폼이 힘이 없잖아요. 네.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가 선수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뭐 살아 있잖아요. 사는 것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살려고만 맘만 네, 먹으면, 맘만 먹으면 뭐 그냥 네. 이렇게 해도 살아 있어요. 사실 단수가 선수고. 네. 30초. 하나, 둘, 사실 뭐 살기만 셋, 하면 백이 한 개에 뭐가 넷, 있습니까? 다섯, 여섯. 여기만 그냥 일곱. 커졌죠. 지금은 강동윤 선수가 고전입니다. 예, 지금 쉽지가 네. 않아요. 바둑을 운영하기가. 뭔가 좀 응수타진을 하면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네, 허영호 선수가 아주 하나, 간격을 잘했어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어야 돼요. 네. 허영호 선수 바둑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단단함이 좀 느껴집니다. 네. 자, 제가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두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살아 있죠. 네, 살아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냉정하게 일곱, 보고 있죠. 여덟, 아홉. 네, 젖혔어요. 조금 크게 살겠다. 뭐 대번에 사는 수는 봤을 텐데요.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옹색하게 사는 것보다는 최선으로 아, 그렇죠. 네. 사는 수를 또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아, 속기니까 살짝 좀 떨리긴 해요. 네. 네, 그런 건 있어도 모양 자체가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그림도 네,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하나, 백이 치중해도 둘, 문제가 셋, 없는 건가요? 넷,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다섯, 봐야죠.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형태도 네, 이 형태도 잡을 수가 없는 형태예요. 자, 지금 방향을 일단 돌렸습니다. 네. 이 수는 이제 실리를 좀 벌어들이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곳 날일 짜가는 수는 이제 당장 끊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전혀 이제 저층이 있기 때문에 백의 약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섯. 그렇다면 흑도 이제 신경 써서 행마를 해야겠죠. 아니면 뭐 그냥 뭐 밀어가거나요. 예. 날일자로 조금 가볍네요, 확실히. 일단 공격을 하려면 백도 추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추격을 해야 되는데. 심하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모양 자체가.
또 좀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실시간 스코어는 50대 50. 여섯, 아직까지는 좀 팽팽하다라고 보는 것 여섯, 같습니다. 아홉. 강력하게 가네요. 더. 네. 급소인가요? 더 갑니다. 급소죠. 급소인데 대신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란 것은 이제 날일자로 나왔을 때죠. 단순히 끊는 것은 여기 한 점이 잡히게 되면 사실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서 공격이 좀 싱거워질 수 있겠고요. 자, 날일자를 나갔을 때 행마가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흙이 뭔가를 하는 것은 이런 데 뛰는 것은 여기 약점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흙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여덟, 아홉. 네,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한테 어떻게 둘 것인지, 계속 크게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백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네. 입구자로 붙여서 그렇죠. 차단을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그려질까요?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세게 올지. 그러면 이제 허용 선수가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막고 싶은 자리긴 합니다. 네. 둘. 일단은 모양 자체가 여기 네. 끊는 자리가 있어서 다섯, 이렇게 들게 되면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두긴 둬야 되는데 여기도 좀 약해지고요. 물론 둘 수 있겠지만 조금 좀 모험이죠. 정말 저런 행마는 확실히 좀 잡는 수가 있을 때 네. 결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늘게 되면 얘기가 더 됩니다. 아, 무겁게 해놨기 네, 때문에. 여기가 이 형태가 되면 네. 이 그림은 좀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밀어져 있으면 이곤 들었을 때 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절대 이제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는 안 해줍니다. 한 수마다 이 행마의 의도가 달라지네요. 네. 사실 뭐 모든 프로가 그렇겠죠. 뭐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 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한 칸을 띄웠는데요. 과연 붙였을 때 대비책이 있는지. 30초. 여기 약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 셋, 넷, 다섯. 지금 바로 지금 여섯,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일곱, 않습니다. 여덟. 지금 네. 여기 갔을 때, 자, 허영호 선수가 용감하긴 했는데. 약간 긴장되는데요. 패감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요. 이렇게 하고서 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로 패감이 없어요. 다시 나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30초. 괜찮은 특이 없잖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어떤 여덟. 것을 준비하고 있을지 그렇게 되네요. 자, 실시간 스코어는 53대 47. 네. 쪽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계속 이 공격과 수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코어도 이제 여기 변화에 따라서 네.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진짜? 정말 이렇게 차단이 된다면 흑 한 수가 정말 공배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패감도 네. 없고. 물론 여기 이제 좀 뭐 대형 폭탄이 하나 남아 있긴 한데요. 이제 30초. 네. 백의 부담이 훨씬 크죠. 근데 둘. 일단 흙이 살아야 되니까요. 나가야 넷, 되는데. 다섯. 그런데만 또 일곱. 떠내고 있어도. 아홉. 여기도 지금 사실 100%는 아니에요. 나와서 넷, 끊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면 안에서 또 쌈제 뜨고 사는지도 사실. 네. 저렇게 바뀌어요? 아, 네. 갑자기. 네. 지금 이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흐름이 백이 좋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
허용 선수가 다음이 지금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아, 한 칸 뛴 수가 약간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칸 뛴 수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그 전에 날일자도 좋은 행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강두근 선수 공격에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